예, 5월 14일 중학교 2학년 시험 끝나고 처음 온 학생들인데요. 예, 마더텅 우리가 일과 종합 문제 요것도 이번 주 안에 끝내긴 어려워요. 종합 문제가 이건 되게 중요해요. 일과가 안 되면 나머지 과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일단 너희들은 다 풀었을 테니까 가봅시다. 옳은 문장을 고르시오. 그런데 얘는 오사라서 따라와. Opportunities가 목적어고요. Sleep이라는 목적격 보호가 원형이 나와야죠. 너무 쉬워요. 이것만큼 쉬운 거를 청고 2학년에 하는데 거기서 제일 열심히 하는 애가 희한하게 제일 잘하는 애. 걔가 전교 1등이거든. 의대 간다는 애고 제일 열심히 해요. 희한하죠. He gave up on 그러니까 전치사 on이니까 예 동명사가 나와야 돼요. persuading이 나와야죠. 전치사 다음에 목적으로 명사 나오는 거니까 he likes not only 나오면 뒤에 뭐 나오는 걸 기대해? but also 나오는 걸 기대해요. 얘가 주제가 아니라 but also 오른쪽이 주제예요. TS가 뭐예요? topic sentence 오른쪽이 주제예요. 그는 시들을 읽는 것를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writing poems 시를 쓰는 것도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not only 다음에 동명사가 나왔다고요. but also 다음에 동명사 나와야 돼요. writing poems가 되는 거예요. 얘는 likes 밑에 뭐라고 쓰는 거냐 재현아? 그렇죠. 얘는 좋아하고 싫어하고 시작하고 계속하고 조실시계가 쓰여 있어서 to read도 되고 reading도 돼요. to write도 되고 writing도 돼요. 하지만 동명사 나왔으니까 얘기는 to 부정사 나오면 안 되죠. So it means likes가 조실시계니까 얘는 to 부정사도 되는 거잖아요.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우리는 얘하고 얘가 무슨 구조? 병렬 구조라는 거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저 나로니 버러스가 3학년 거에 시험범위 2번 거에 있었거든. 접속사 니네 거였냐? 헷갈린다. 여기가 나왔으면 여기는 ing 나와야죠. 오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ing 불가예요. 얘는 worry 밖에 안 돼요. 목적격 보호. The picture people provided us with is added to the article. 아, 이거는 중2거, 중3, 아, 중3권이가 그렇구나. 이 문장은 문장이 되게 좋은 문장이에요. 이게 학교 시험 범위 안에 들어있다면 T예요. 이 문장 시험 볼 거다. 너희들도 T예요. 자, 이 문장의 동사가 뭐야? 이 문장의 동사가 뭐니, 민서가? 이 문장의 동사가 뭐냐고. is가 동사예요. 매트형식이야? 이형식이고 수동태네요. is하고 pp가 연결돼서 수. 이게 뭐예요? 수동태라는 표시죠. 그럼 여기서 문법선이 뭐가 닫힌다는 거야? 민서가? 네모가라고 닫혀야죠. 어쨌든 주어니까. 이 안에 문법선이 하나 더 들어가지. 뭐 들어가면 될것 같아? 도, 유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문법선이 뭐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 네가로 아깝습니다. 신서윤 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슨 문법선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 환서가. 주현아. 어? 뭐? 여기 The picture people provide us with까지가 주어야. 이 안에 문법선이 하나 더 있다고. 재현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문법선을 멀쳐야 되냐고. 선우야. 동가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people부터 with까지가 동가로죠. 그럼 여기 뭐가 생각됐다는 거야, 선우야? 뭐가 생각돼 있어, 재현아? 아깝네요, 도윤아.
비치워즈 아깝네요, 신서윤 씨. 아깝네요, 주연아. 대신아. 대신아, 뭐, 민서가? 여기 대신아 휘치가 생략된 거죠, 여기에. 여기에 대신아 또는 휘치가 생략된 거죠. 얘는 왜 생략한 거냐? 민서가? 에? 안 들려. 못 간대라서. 못 간대 언제 생략하니? 그냥 생략해요. 그럼 대신아 휘치 둘 중에 하나인데, 대신아 휘치는 원래 무슨 단어였다는 거니? 허연아? 더 픽처예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 가로 안에 원래 문장 어순이, 즉 더 픽처가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점 찍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디 점 찍어? 위드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럼 얘가 결국은 여기 들어가야 되고, 동그라미 가로 안에 원래 문장 어순은 people, provided, us, with, the picture네요. 필각이 또 있죠. provided 밑에 뭐라고 쓰는 거야? 도, 유나? 이게 주의해야 할 완전 타동사에 있는 문장인데. 얘는 뭐라고 쓰는 거야? 무슨 동사? 공급동사라고 쓰는 거예요. 공급동사는 with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런 걸 우리가 했나요? 한 지 좀 됐죠. 한 지 좀 돼서 그래요. 여기에서 했단 말이에요. 주의해야 할 완전 타동사에 provide나 펼쳐봐. 15페이지. with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주는 대상과 with 다음에 나오는 게 써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써 있어야 되고, 이거 되게 좋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봐봐, 해석해 보면, 집중해. 해석해 보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공했던 그림이 추가된다. article, 글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전명구라 부사고요. 예, 얘는 워낙에 좋아서 얘하고 얘가 T고요. 필기하세요. 예. 되게 좋은 문장이에요. 내려가 봅니다. 아, 이게 1, 2주 안 끝나요. 1과 종합 문제는 전에 보니까 3주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막 넘어가서 질문 없지?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은 5분 안에도 끝낼 수 있어. 너네가 진도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야. 갈수록 마더텅 3학년과까지 끝나는 기간이 좀 늘어나요. 원래 중2 가을 정도쯤에 끝나는 걸로 계획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이 종합 문제를 계속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게 필요하다는 게 너무 명백해지니까, 계속 이거까지 늘어나니까 좀 늘어나더라고요. When you eat fast food 먹을 때 don't order large portions. 이게 1인분의 양이에요. 포르션은 1인분의 양, 또는 일부, 소량, 이런 뜻이고, 프로포션은 뭐지? 능률에서 했어. 프로포션은, 포르션 밑에 프로포션이 있거든. 그게 비율, 또는 체격이란 뜻도 나오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양을 그 주문하지 마라. For the sake of. For the sake of는 한 단어로 뭐야? For야. 그냥 for 쓰지 뭘 또 for the sake of. 그러니까 뭐뭐를 위하여란 뜻이에요. 그렇잖아. For your health, 네 건강을 위하여인데, 그냥 for the sake of 뭐뭐의 장점을, 뭐뭐의 이점을 위하여쯤 되는데, 같은 말이에요. Will you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 will you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부가음음문이라고 하고요. 뭐의 부가음음문이야? 명령문의 부가음음문은 항상 will you예요. 그쵸? T 하시고요. 쓰세요. 명령, 부정명령문에 아, 이거 너무 좋아. 그 밑에 문장 가볼게요. 문장 많이 외우세요.
자, 갑니다. She wants to know. 그 여자는 알고 싶어 한다는데, She wants to know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완전문이야, 불완전문이야? 불완전문이라고요. 뭐가 없다는 거니? 이서윤 씨, 뭐가 없어? 타동사 노우에, 그러니까 옆에 뭐가 필요해, 문법선이? 네모가로가 필요하다니까? 얘가 네모가로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결국은. 그렇잖아. 3V 타목에 얘가 없으면, 얘가 없으면, She wants to know에는 know의 목적어 없잖아. 그럼 옆에 네모가로가 나와야 된다고? 니네가 지금 얼마 전에 했던 고등문 영작책에 고1, 고2가 다 비슷한 데 나가는데 거기에 나온 게 예, 의문사는 명사절을 읽을 수 있다. 이거 그러나? 이게 그거의 시초야. 왜? 하우는 품사 뭐야? 이게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직접어문이고 간접어문이 되면은 무슨 어순이 돼야 되는 거야, 호연아? 자, 하우부터 문법선이 이렇게 되고요. 그게 어렵니? 의 주동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가 뭐야? 한번 존재의 의미를 한번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우는 부사고요. 롱은 품사 뭐니? 허연아? 잘 생각해. 얘가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생각해야지. 이건 부사가 맞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오래 걸리냐? 부사가 맞을 것 같아. 얘가 어디 들어가야 돼? 얘를 먼저 이렇게 해야죠. 의, 주, 동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의주동 상황인데, 이 하울롱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서윤 씨? 무슨 단어 뒤에? 시티홀은 명사인데요. 명사 다음에 여기 올수 있다. 그것도 가능한데, 이트가, 우리가 이트를 뭐라고 부르는 거니, 재현아? 투부터 원포슨이 뭐라는 거야, 환서가? 뭐라고 하면 되는 거냐, 도윤아? 얘가 가주어예요? 얘가 진주어예요? 하울롱이 어디 들어가야 돼? 오래 걸린다. 뭐 하는 게? To get to the city hall에 도달하는 것이 오래 걸린다. 원래 문장 어순 It takes very long to get to the city. 진짜로 원래 문장은 To get to the city hall. 집중하네. To get to the city hall takes very long. 얘가 it 자리로 가야 될거 아니야? 그 여자는 알고 싶어 한다 이거 아니니?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라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고3 때 오든가. 필기에. 복잡하다 여기 필기에. 예, 외우셔야 됩니다. 외워야 산다. 옆에 가볼게요. 쏠았어. 텅텅 비었는데 앞에 한 집에 맨데 앉아가지고 무슨 관람객이야? 넘어갑시다. 예, he was very scared. 뭐, he가 나오니까 뭐하고 연결할 거야, 주현아? 히하고 뭐하고 연결할 거야? 에서 이디하고 연결해서 뭐라고 쓸 거야? 감정 감정 분사 아니냐? 감정에는 투부정사의 투부원일 때고 그치요? 아유 간만에 해가지고 괜찮아. He remained calm에 remained 밑에다 뭐라고 쓸 거야? 지아야 왜 뜬금없이 얘가 일반 동사인데 옆에 형용사가 나왔어요. 일반 동사 옆에 형용사 나오려면 얘가 뭐라고 해야 돼? 어떤 경우에 일반 동사인데 옆에 형용사가 나와? EV 형자예요. 일과가 안 되면 큰일 나. 내려와서 you can get healthy.
얘는 형용사가 나와요. 일반 동사인데 옆에. 얘걔 밑에 뭐라고 쓴다고 지아야? 아, 하나를 알려주면 하나는 대답하네요. 저기서 지금 피자 먹을 생각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나 지금. 어우, 한번 보자 오늘 진짜 세 판을 먹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막 국수처럼 막 밀어 넣을 거지. 많이 드세요. 세 판이면 뭐 웬만큼 먹겠대요. 갑니다. I think your symptom is part of growing old. 뭐야 이게? 이때 grow는 EV 형자고요. older가 형용사의 비교급이에요. 이때 증상은 이건 아마 이 성장통을 말하는 것 같죠? 점점 나이가 들고 있다는 거에 증상이라는 거죠. 너왜 무릎이 아프냐고? 아우, 그거 네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As the company became 밑에다 뭐라고 써야 돼? 지아야? EV 형자죠, 그쵸? 그러니까 얘 다음에 형용사 나야 돼. Rich가 맞다고. 여기 형용사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고 찍찍. 다 같은 거 하는 거야 지금. 이 felt 밑에 뭐라고 쓰는 거야, 지아야? EV 형자예요. Proud가 형용사라고요. While studying은 이거 했냐? 우리 이거 뭐라고 부르는지 아냐? 뭐라고? 한서가 뭐? 그러니까 뭐라고 하라고? 뭐라고 이거? While studying. 가라마가 들어왔어. 뭐라고 해? 이거 안 했냐? 이하영 그때 안 했나 이거? 맞아, 분사구 맞아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적분이란 말 했냐? 접분 안 했냐 우리? 접속사 부활 분사구문이라고 했어요. 그 아마 니네 1학년 때라 너무 어려워서 안한걸 거예요. 괜찮아요. 접속사가 부활한 분사구문이에요. 얘네 형용사예요. You can stay focused with the TV on 이렇게 돼 있네요. 그 with는 세 번째 이것도 안 했나? with는 몇 형식이야? 5형식 했구나. The TV가 오 오는 부사거든? 부사인데 뭐라고 써? OC라고 써요. 위드 분사구문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TV가 켜져 있는 채로 이거거든. Can stay의 stay는 밑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야, 지아야? 예, 이제 다 알았네요. Focus는 품사가 뭐야? 과거 분사야. 얘 형용사야, 얘들아. 이거 형용사야. 집중된, concentrated 또는 focused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중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 뭐 어떻게 되면? TV를 켜 있는 상태로 공부하는 동안 너는 집중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TV가 켜져 있는 상태로는 이말 아니니? 예, 요게 T가 되고요. 저 with는 요거를 써줄게요. with 제일 유명한 써줄게요. with his eyes 눈 감은 채로 뭐야? with his eyes close. 얘가 전치사가 왜 5형식이에요, 선생님? 전치사인데 얘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의 문장이 운영되는 방식을 봤더니만 5형식 동사하고 비슷해서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어 같아서 얘가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라고요. 눈이 뭔가를 닫는 게 아니라 닫혀졌다고요. 얘는 과거분사예요. 그러니까 과거분사니까 뭐야? 얘가 PP란 말이야, PP. 얘는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수수 그다음에 뭐 나오는 거야? 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의 눈들이 닫혀진 채로라고 하면 여기하고 비슷해요. Get it done. 수동의 의미고요. 수동태고요. 수동의 의미가 있고 옆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거 같은 거라고요. I heard my name called. 옆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수수 무라고요. 수동태고요. 5형식인데 목적어다의 목적격 보호가 과거분사가 나오니까 수동의 의미가 있고 얘는 과거분사니까 수동이고 그래서 뒤에는 무, 전명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라 날아가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이씨, 어디야 여기. 그의 눈들을 감은 채로. 이거는 뭐야? With his arms crossed. 네, 팔짱 낀 채로. 다리 꼰 채로. With his legs folded. 거꾸로 있는 것 같아.
다리 꼬은 채로 이동 갈 때 ED가 나오는 게 맞다. ING ED가 이게 시험에 주로 나오는데 같이 외워놓으면 돼요. 얘는 눈을 감은 채로고 얘는 TV를 켠 채로예요. 눈을 감은 채로 TV를 켠 채로 with는 뭐뭐 한 채로 이런 뜻이 돼요. 사진 정리하시고요. 내려가자. 예. When she said that Jim became a designer. 예. 디자이너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it sounded 들렸다. very strange라고 하는 거죠. EV 형자라 형용사 나온 거고요. 얘는 형용사 꾸며주는 부사고요. 매우 이상하게 들렸다. 내려가자. 별거 없고요. 사진 정리합시다. 예, 이거 한 2주 할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요. 뭐 때문에 나온 거냐 해야 되고. This especially had people believe in an existence of UFOs. 그러니까 얘는 이게 봐봐라. 카마하고 카마 사이에 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얘가 부사가 아니라도 똑같아요. 보통 부사죠. 얘는 생략되는 거예요. 카마하고 카마 사이가 나오면 고등학교에서 모의고사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석하지 말라 그래. 심지어 너 다 아는 단어는 모르겠지만 모르면은 해석하지 마. 얘 날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This had people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모의고사 풀 때 센스야. 나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해. This had. had는 밑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니? 이지윤 씨 몇 형식? 몇 형식? 얘들아 몇 형식 head 밑에 손가락. 틀린 놈은 오늘 피자 없어. 그냥 옆에서 콜라 따르면서 지하 그 피자 먹는 거 구경해. 제가 한 입에 한 판을 넣는 걸 보기 어려운 거 한 보여준다잖아 오늘. 예, 오 뭐라고 쓰냐 재현아. 목적어고 believe in이 목적격 보호로 원형 나온 거예요. believe in은 뜻이 달라요. believe하고 달라요. believe in의 뜻이 뭐게? 뭐뭐의 존재 또는 능력을 믿다예요. 그냥 believe는 I believe you. 난 네 말을 믿어. I believe in you는 뭐야? 난 너의 능력을 믿어. 존재는 바로 앞에 있으니까. believe in God.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라 이 말이 되는 거라고요. 그 니네가 알고 있는 미국에 있는 집회에 보면은 trust in이 나오는데 trust in이 뭐야? believe in하고 같은 말이거든. 뭐 하는 거야 이게? 여기다 쓸게요. 예. In God we trust. 이 말이 미국 집회에 써 있어요. 원래 문장 어순 뭐야? 얘는 주어가 될 수 없어요. 원래 문장 어순 뭐야? We trust in God이에요. 얘는 왜 대문자 써요? 네, 대문자 써요. 얘는 신의 이름이에요. 아, 누가 전화하는 모양인데 지금 전화 받을 순 없잖아. 배달원일 수도 있구나. 예, 온통 신경은. 자, 피자가 와서 피자를 먹느라고요. 자, 봐보세요. In God we trust란 말이 있는데 도치된 거예요. 세상에 in으로 시작하는 주어가 어디 있겠니? In God은 도치된 거예요. 부사구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원래 문장어수는 we trust in God인데 이때 trust in이 같은 말이 believe in이라고요. 얘의 뜻이 하나님. 저때 갓은 대문자로 써있잖아요. 그거는 아 요즘 지갑을 안 들고 다니는구나. 예, 대문자로 써있으면 신의 이름이에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대문자 써야 돼요. 문장의 끝에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거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다 이거예요. 교회 안 다녀. 오해하지 마. 교회나 성당 안 다녀. 절에 안 다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지전능 Almighty 하다는 걸 믿는다 뜻이에요. Believe는 난 너 믿어 이거고 Believe in you는 난 너의 능력을 믿어 이런 뜻이라는 거고. 미국 지폐에 이게 써있거든요. In God we trust가 보여주려고 그랬다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갑을 요즘에 집에 두고 다녀서 지갑 안이 껴져 있는데 기념으로 내가 2달러짜리 지폐를 갖고 다니는데 나중에 아마 여기 놔둬야겠네요. 행운의 2달러짜리 지폐라 그래서 갑시다. 어쨌든 Believe in은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UFO의 존재를 믿다. 원래 believe in 자체의 존재를 듣다는 뜻이 되거든. Existence of UFO니까 existence는 exist라는 동사의
E, N, C 붙어서 명접된 거 아니야? 우리가 능률에서 했던 명접이라 존재하는 것, 존재를 믿다. UFO는 뭐의 줄임말이냐? 이야, 그 되네. 어떤 애들은? UFO. 요즘 다른 명칭도 쓰이긴 하던데,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 UFO에 익숙하니까, on. 아, 이거를 이렇게 쓰면 어떡하니? on, i, identified, flying, objects. 그래서 on은 반대니까 identified가 과거분사죠. identify가 증명하다, 구별하다, 식별하다 이런 뜻이거든. 경찰 같은 경우에 밤거리에 이 어두운 곳에서 있는 사람한테 총 겨누면서 identify yourself, 신분을 밝혀라 이거 아니야? 누구야? 이 말이죠. 그래서 unidentified는 미확인, flying은 비행, 물체. 예, 별거 아니지만 티하시고요. 예, 얘는 뭐 굳이 뭐 대단한 게 아니어서 티하진 않겠습니다. We hope, his hope made me want to sing better than anyone else. 큰게안 보이고요. This kind of environment has made British people strong. Has made 밑줄 치고 몇 통이라고 쓰는 거야? 못하고 몇 통이었을까, 성원아? 끝에가 형용사로 끝나면 몇 형식이야, 몇 형식이야, 송원아? 몇 형식이 있어? 명사가 있으니까 이 형식은 안될것 같고요. 오 형식이라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이게 되는 거고요. 필기하고 따라와. You should not let the noise keeps. 아, 이거는 뭐 위에 나왔던 거 비슷한 건데. 오 사라.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S가 붙으면 안 된다 이거죠. Following 집중해서 보자. 지금 이걸 안 만들면 목요일날 이 짓을 해야 되고 몇 시간 늦어지는 거야. 원래 시험 끝난 날도 오라 그러는데 니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지금 하지만 지금 집중하세요. Following a strict diet and making lifestyle changes. 야, 동사가 뭐라는 거야, 이거 지금? 어디에 밑줄 쳐야 된다는 거야? 하트가 동사예요, 보니까. 봐봐라, 이 중에 누구는 맞추는데요. 이게 맞는 문장이라고는 전제가 깔리잖아, 일단. 얘가 체인지가 동사가 아닌갑다라는 거를 떠올린 거예요, 누구는. 얘가 동사면 얘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럼 얘는 몇 형식이라는 거야, 환서가? 밑에 뭐라고 써? 오 준사라고 쓰지.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고. 얘는 recover도 되죠. 슬래시하고 뭐는 안 된다고? 한서가 ing는 안 된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nd 때문에 Following a strict diet라는 동명사 구와 Making lifestyle changes라고 하는 동명사 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ifestyle changes가 making의 목적어야. 뭐예요 이게? Following의 목적어가 a strict diet거랑 Making의 목적어가 뭐야? Lifestyle changes가 목적어예요. 동사로 볼 수도 있잖아. 삼인칭 현재형이라서 체인지에서 바뀌다라는 뜻인가 때문에 아니야. 그게 아니라 삶의 방식 변화들을 만드는 것. 엄격한 다이어트를 하고요. 다이어트는 굶는 게 아니야, 얘들아. 다이어트는 식이요법, 식단 조절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더니만 당신은 지금 동물성 지방이 너무 부족하다.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 고기 막 먹어요. 상추 쌈싸 가지고 고기를 막 삼겹살에 먹어요. 저게 무슨 다이어트야지만 다이어트는 굶는 게 아니야, 얘들아. 식이요법을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고 식단 조절을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우리나라처럼 나 다이어트 중이야. 아무것도 안 먹고 물밖에 안 먹는 그런 게 다이어트 아니라고요. 니네 나이 때 다이어트 하면 절대 안 돼. 니네 나이 때 평생 가지고 다녀야 되는 몸뚱아리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에 왜 고기를 안 먹고 그래? 밤늦게 먹고 이런 건 나쁜 건데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고 많이 뛰어다녀야 돼요. 지금 아니면 뼈는 안 자라. 너네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니까 아직은 가능한데 내년 되면 니네 보러 일찍 자란 얘기를 못 해요. 평생 키는 아마 요 1, 2년 사이에 끝나요, 성장은. 지금 많이 자도. 자,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그게 큰 무보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티를 하진 않겠어요. 넘어갑시다. 아무거나 막 티하면서 막 니네 괴롭히려는 거 아니야. 필요한 거는 티해야지. 그녀는 그녀 수준을 해달라고 나에게 요청했다. 이건 오토란 얘기잖아. Has asked 또는 requested 이렇게 되는데 얘가 오토란 얘기고요. 예, 그냥 딱 여기서 오투 목적어 따라와. 이건 목적격 보호. 예, 별거 없네요. 넘어갑니다. 매일 운동하면서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을 막아준다. 그러면은 keep 목적어 from 같은 거나 이런 거 stop 목적어 from 같은 게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Working out every day prevents us from. 그렇죠? 얘가 working out every day가 주어예요. 얘는 몇 형식이냐? 몇 형식이야, 도윤아? 아니 왜 망설여? From부터 날라가는데. 야, prevent가 삼형식인데 prevent 같은 애들을 불러야지 얘를. 뭐가 있니? prevent 말고 어? provide는 공급 동사고. 야, 이게 지금 뜻이 뭐니? prevent하고 from이 붙으면 뜻이 뭐야? 막다 아니야? 막다? 뭐 있니? 우리가 했던 게 keep 이런 거 했잖아. 우리 짧은 핸드아웃이 그거 아니었나? 이 짧은 핸드아웃이 그거 아니었어, 이거? 이거잖아, 이거. 얘랑 같은 거 이렇게 쭉 적어줬잖아. 막다 아니야, 이게? 일과는 네가 내가 틈만 날 때마다 수업하면서 다른 거할때 얘기하던데 너 일과 안돼 있어. 일과 공부해. 일과 안 되면 계속 밀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면 네가 아까 얘기했던 뭐 고등학교 애들 오는 거나 좀 있으면 난 기대하고 있어. 이해하고 있고 예측하고 있는데 몰려. 중3 애들 이제 막 몰려옵니다. 걔들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 문법도 해야 되는 거 이제 와서 막 한다고 덤빈 애들 보이는데 걔네보다 빠른 거야. 지금 잘안 되는 사람도 걔네보다 빠른 거야. Prevent, keep 또뭐 있어? Stop, ban, bar, prohibit? 공간이야. Inhibit? Ban, bar는 이렇게 썩잘 많이 나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얘들이 나오면 from 나오고 그럼 막다가 된다고요. 봐봐. Workout은 얘들아, 이거를 센스를 가져야 돼. 얘가 한 단어로 뭐야? 이게 칸수가 하나, 둘, 세 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두 개면 뭐야? 여기 하나짜리 써야 된다는 거 아니야? 뭐 써야 돼? 시험 볼땐 센스가 있어야 돼. 이게 교과서 원문인데 하나, 둘, 셋, 넷, 앞에 한 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인데 다음에 나오는 영작대로 하시고 8개 칸을 주어줘요. 죽으라고 외웠는데 8개가 9개인데 괴로워 안 되니까 얘가 얘하고 같은 말인 거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엑서사이징이나 워킹 아웃이나 워크아웃은 얘들아 걸어나가는 거야. 보통 어떤 사업에서 아웃 비즈니스 퇴출되는 걸 워크아웃이라고 하잖아. 워크아웃이라고 워크아웃이라고 알 발음 들어가는 걸어나가다가 아니라 게린스게 겐 밑에다 뭐라고 쓸 거냐, 민서가? 예,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고. 아파지다예요. 아파지는 거로부터, 그러니까 아픈 상태가 아니라 아프지 않다가 아파지는 상태를 막아주는 게 뭐야? 매일 운동하고 비타민 매일 먹고 하는 거죠. 필기예요. 아, 쟤들이 시험 끝나고 와가지고 할게 없다고 저렇게 즐거운 시간을 나누고 있네.
9번 내리가 볼게요. 다음 못 썼어요. 네. 사진 정리합시다. 이거 봐봐라. 이 3번 같은 문장을 살짝살짝씩 바꿔놓은 1, 2, 4, 5번 같은 것들을 네가 헤쳐나갈 수 있냐 이거예요. 헤쳐나갈 수 있냐 이거예요. 가스퍼? 이건 뭐가 이상해? 에이, 같은 거네. 에이, 같은 거네. 얘는 뭐가 이상한가? 아, 투부정사가 맞네요. Prevent from. 얘는 뭐가 잘못된 거야? 어? 이거 뭐가 잘못된 거니? Prevent. 프롬 써야 된다고? 전치사 어부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그걸 판단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합니다. 틀린 거 찾으려는데 이게 CDE가 답이래요. A번 I think you look a lot like your father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look like 너무 쉽지 조금 꽈서 써줄게 라고 하는 거 아니야? 얘는 a lot이 부사라고요. 매우 많이 아버지를 닮아 보인다. look like는 뭐뭐처럼 보인다니까. 이렇게 고등학교 가면 이어 동사 사이에다가 막 집어넣어요. 이렇게 자꾸 겪어야 돼요.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네가 혼자 공부하다가 그런 자극들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너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3 마지막에 나랑 수업 끝난 애들한테 기억이 잘한 애들한테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잘한 애들한테도 뭐라 그러니 국영수는 파는 듯이 학원 다녀라. 아무리 그래도 너보단 잘하실 거 아니냐. 네 따위는 여기다 딴데 다니면서 깝깝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녀라. 효율의 문제다. 누군가 계속 그 말을 해주면 그래도 그게 너가 안 까먹게 하는 방법이라 어쩔 수 없다. 다른 학원 다진 애가 이렇게 막 연락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많이 안타깝죠. 고등학교 다 가가지고 나하고 헤어진 애가 그런 얘기하면 참 많이 안타까워요. 처음엔 좋은 줄 알고 갔다가 막 연락해요. 선생님, 뭐 다른 학원 아시는 데 있으려면은. 가자. He stayed calm at her mother's death. 얘는 뭐, 아, 이거 맞는 거지. 별게 뭐할 말이 없는데요, 그냥? 얘가 이브 형제라 미국 아니야? 예, 상관없습니다. 얘는 his singing sounded beautiful. 너무 쉽고요. 이브 형제라 이거는 너무 쉽고. Her new perfumes smells well. 이건 스멜이 이브 형제면 뭐뭐로 한게 낫는데 이건 smells well도 맞고 smells good도 맞아요. 이거는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시험 내면은 항의 받고 이러면 되게 짜증나는 상황. 이거는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내는 문제를 이 출판사에서 내는데 얘는 well도 맞고 good도 맞아요. 원어민 선생님한테 혹시 있으면 여쭤봐. well은 틀리나요? 맞다 이거 왜 틀리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위험해요 이거. His face grew pale and began to tremble. 창백해지더니만 떨기 시작했다. 아마 주현이를 봤는가 보지. 지나가다가 주현이를 봤어 그랬더니 옆에 얼굴이 막 시퍼레지고 막 떨잖아요. 왜 저렇게 잘생긴 애가 있다니 그래서 애들이 막 부러워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치 주현아? 농담이 잘 받아주니까 좋네요. 저런 맛이 있어야지. 이건 뭐냐? 문장의 형식 같은 거. 아 이런 건 정말 안 나옵니다만 콜라하면 몇 형식이야? 몇 형식을 생각해야 돼? OV라고요. 얘는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가 얘가 명사다 보니까 이퀄이 되는 상황 아니야? We made John boss라고요. I heard the baby cat crying. 이건 오형식이라는 거 아니야? 목적어, 목적격보. 얘는 네모 가로 아니라 뭐라고, 주연아? crying부터 못 봤선? 위, 소, 존, 싱잉 아니야? 동가로 돼야죠. 얘하고 얘는 이퀄 땡이 되는 거. 필기해라. 센거 아니고 필기하기가 복잡해요. 솔직히 센 것도 아니지만 필기하기 복잡해서 빨리 넘어가고 싶어요. 내려가자. 최대한 해도 다음 주쯤에 내일과 끝날 것 같은데 종합 문제가 많아요. 종합 문제 양이 많아요.
Do the birds cry like human beings?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do you know 다음에 문법선이 뭐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야? 지 아야. know의 목적어로 쓰인 문법선이 네모가로가 시작돼야 돼요. 그쵸? 네, 그런 거예요. 지금 그건 됐고요. 자, 너네는 요두 문장을 다 T로 할 거예요. 얘를 불러주고 얘를 쓰라고 했지. 얘를 불러주고 얘를 쓰라고 했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 좋은 거예요, 얘들아. Do the birds cry like human beings라고 되는데 의문문인데 얘도 의문문이고요. 근데 이 의문문에 뭐가 없는 거야? 의문사 없는, 즉 1H8WH가 없는 의문문인데 do도 있고 are 같은 비동사도 있잖아요. 그런 의문문의 간접 의문문은 do you know 다음에 if부터 문법선이 뭐가 된다고 지어야? 네가로가 되는 거예요. 이때 know의 목적어란 말이에요. If the babe, birds cry like human beings 되는데 봐봐. 두가 사라지면서 cry가 된 거니, 아니, 뭐 너무 쉽다요.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접, 주, 동. 슬래시하고 뭐쓸 거야? 호연아? 됐으면 안 된다 이거죠. if나 whether이나 대시나 다품사가 뭐야? 접속사예요. 플러스 뭐라는 거니 이거? 신서연 씨 뭐야? 완이에요. 그럼 이런 문장도 한번 써줄게요. Do you know who did it? 에이, 뭐 다음 없 이제 뭐다 익숙해져 있겠지만 Do you know who did it?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음표가 나와야겠네요. Do you know가 의문문이어서 그래요. Who부터 문법선이 뭐라는 거야, 송원아? 네가로 쳐야죠. Know의 목적어니까. Who는 who 위에다가 뭐라고 쓸 거야, 송원아? Did 위에 뭐라고 써야 되는? Did 위에 뭐라고 써야 되냐, 아정아? 동. 그럼 여기 위에 뭐라고 써야 돼? 의? 응? 선우야, 후에 뭐라고 쓰는 거냐고? 하여튼 의주동인데 얘가 동이면 얘가 의하고 주가 다 나와야죠. 후 뒤에 이렇게 돼요. 후는 품사가 뭐니? 아정아? 명사예요. 플러스 뭐야? 불이라고요. 어디 점 찍어? 이거라고요. 아, 얘는 접속사라 뒤에 완전문 나와야 돼요. The birds cry. 일형식 완전문 나온 거예요. 이게 일형식인지 모르면 너가 이게 완전문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if 애들이 맞아, 후가 맞아 이런 거 나올 때 뒤에 완전문인지 불완전문인지 네가 구별하려면 1, 2, 3, 4, 5 형식이 돼 있어야 돼. 얘는 일형식이겠네. 이게 안 떠오르면 안 된단 말이야. 고등학교 문법은 1, 2, 3, 4, 5 형식이 안 되면 불가능해요. 완전문, 불완전문이 안 되기 때문에 네가 일가가 안돼 있어서 그래. 라는 말을 계속하게 된다고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일과할 때그 말을 많이 했었죠, 내가. 예, 계속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 네가 곱씹고 살아야 돼요. 너무 하자. 예, 별거 없네요. 13번 갑시다. 자, 13번. 예, 이게 지금 하려는 거 아니었어? Do you think, 그러니까 얘 둘을, 얘 둘만이 아니겠는데? 가운데 틀린 문장 써야 될것 같은데, 그치? 가운데 틀린 문장 불러, 민서가. 속삭이지 말고 부르라고. 속삭이지 말고 부르라고. 아, 속삭이지 말고 부르라니까. Do you think, 네가 알아서 새겨 들어라. 위라고 한 거지, 지금? 들리니? 야, 청각이 좋구나. 저 일부러 속삭이는 거 아니야, 저거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원래는 do you think 다음에 요렇게 what's your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물음표 돼서
What 위에 뭐라고 쓴다고, 아정아? What 위에 뭐라고 써? 얘는 의예요. 옆에 뭐가 있어? 주. 어디가 동이야, 아정아? 슈드두. 얘가 동이란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돼 있는데, 네가 알잖아. 얘는 이게 틀려요. 이게 틀린 거라고. 그 어떻게 되냐? 왓이 앞으로 튀어나가야 된단 말이죠. 여기 있던 요 왓이 어디 있던 거야? 여기 있던 왓이 앞으로 튀어나가야 돼요. 그게 어떤 놈 때문이야, 아정아? 예? 뭐? 아니, 아, 그게 아닌데. 지금 여기에 왜 왓이 앞으로 튀어나가냐고 하는데. 왜 튀어나가는가, 그러면? 누구 때문이야? 이게 어렵니? 띵크의 미쭈치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뭐 때문이야, 카라마? 옆에 놈하고 똑같네. 속삭이고 그래. 못 알았잖아, 지금.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카라마? 비스켓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이 비스켓에 들어가는 think, believe, 무슨 뭐 suppose, suggest, guess 이런 단어들은 음운성 앞으로 튀어나가야 된다고요. 비스켓이라고 한다고요. 이야, 고등학교 때도 나와, 이거. 1과 통째로 복습하는 중이야. 저 뒤로 가면 이제 5형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마지막에는. 순서대로 가게 돼 있어요. I used to, 이쯤 보니 해석이 틀리게 된 거죠. I used to watch airplanes take off or land. 틀리게 해석된 거라고? 아, 익숙하다가 아니라 뭐라는 거야, 이거, used는. 몇 번이야, 이거? 이게 1번이에요, 1번. 그게 뭐예요? 예, 저기. 저 3과에서 해요, 이거. 이거 1번이에요, 1번. 1번은 뜻이 익숙하다가 아니라 뭐야? 뭐뭐 하곤 했다예요. 걱정하지 마, 3과에서 할 거니까. I used to watch airplanes take off or land. 근데 얘는 몇 형식이야, watch는? 손가락, watch 몇 형식이야? 도영아, 너 뭐고 다 끝났냐? 그래. 워치는 밑에 뭐, 그 일과가 되게 중요한 때인데 막 되게 바쁜 게 있어가지고. 영어 시험 잘 봤더니 다행이다요. 몇 형식이야, 이거? 밑에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재현아? 예, 오지. 아닌데가 아니라 맞는데? 저거는 맞춰놓고 틀리고. 저런 애가 시험 끝나기 직전에 지우개로 막 해가지고 마킹 막 바꿔놓고 틀리는 애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여기서 실수는 여기서만 해야 돼.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 두 개예요. 그 그러니까 원형 나왔잖아요. 얘, 그래서 보는데 익숙하다니까 뭐만 하곤 했다고요. I want my situation to be understood more. 얘는 되게 센다. 되게 센게 나왔네요, 이게 지금. 얘는 문장들이 다 세고 좋아요. 얘는 얘들아, 문장은 되게 훌륭한 문장이에요. 해석이 내 상황을 더 이해하기로 했다. 아니, 아니에요. I want my situation to be understood more. 근데 more의 품사가 뭐야, 민서가? 부사여야 해요. 얘가 수동태란 말이야, 수동태. 투부정사의 수동태는 가운데가 여기 뭐라고 써, 한글로? He, she로 쓰는 거야, 항상. 그리고 be하고 뭐하고 연결해? O하고 연결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ed라고 생각해서 과거분사란 말이야, 얘가 pp. 얘가 수동태라고요. 문장이 되게 좋아요. 얘를 이렇게 쓰면 틀려요. I want my situation to understand more. 이렇게 쓴 거구나. 이렇게 쓰면 틀려요. 얘가 시험에 나오면 대여섯 개의 문장 중에서 이거 밑줄쳐 있어요. 동그라미 4 이래가지고. 틀린 걸 모두 고르시고 그거를 맞게 고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시험에. 고등학교 시험이 그래, 숫자로 얘들아. 그럼 보면은 want, ought, 맞아, ought야,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맞네,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다른 거에서 틀린 거 찾는다고. 얘가 ought니까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가 나왔네. 예, 맞는 거 같지만 이건 틀리다고요. 뭐가 틀린 거야?
얘가 맞는 거라고요. 왜? 내 상황은 추상적인 개념의 사물이 아니잖아요. 무턱대고 오투인데 하나만 맞으면 맞는 줄 알고 막 하다가 틀리는 실수를 한다고요. 틀린 거 쓰고 맞는 거 쓰라 그럴까 이거? 나는 내 상황이 이해되어지기를 원한다예요. More, 더 많이. 그럼 여기 생각된 게 뭐야? 누가 이해하는 거? 야, 이 상황을 누가 이해해야 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야 되잖아. By others라고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상황이 이해되어지는 거야. 더센거 하나 써줄게요. 아이, 너네. 예. 그럼 얘 목적어를 잘 봐. 몇 명이나 맞추려나? 조금 어렵긴 한데 맞출 수 있을 거죠, 누구는? I want my situation to be understood more by others. More는 됐으니까 없는 걸로 치고. 그럼 여기에 to understand가 되게 만들 수 있어요. to understand가 맞는 걸로 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불러봐. I want. 그 다음 단어 뭐 쓰면 want, understand가 맞게 될수 있다고. I want others가 나오면 된다고요. I want others. 그 다음 뭐로 시작해야 돼? to가 나와야죠. to understand my situation. 이게 되잖아요, 누구는. 그럼 얘는 O2고,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고요. 실제로는 이거 말고 더 어려운 거 사과해서 할 거예요. 여기에 me를 쓸 거냐, myself 쓸 거냐가 또 다른 시험 문제가 돼요. 여기 me를 쓰는 게 맞아, myself 쓰는 게 맞아?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했으면 좋겠어. I want others to understand me 또는 myself. 뭐가 맞냐고. 주어가 I야. I want others to understand me 또는 myself. 답이 뭐야? me예요. 왜? 누가 이해하는 거야? others가. 그래서 여기서 others에 뭐라고 쓰는 거야? 얘가 의미상의 주어라고요. 얘가 의미상의 동사라고요. 여기 myself 쓰면 안 돼요. 미가 나와야 돼.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시험 문제예요. 지금 이건 마이 시츄에이션 돼서 그게 좀안 되지만 사과해서 할 거예요. 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는 때가 온다고 몇번 얘기했어, 몇년 전부터. 제발 지금부터 정신 차리라고. 내년, 너네로 치면 내년 가을에 여길 처음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 정말 막막합니다. 뭘 가르쳐줬지? 언제 저이 마더텅텅이야. 누구는 가버려서 이거를 10개월 넘게 이책한 권이 10개월 걸리거든. 이직거리 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쪽지시험 꼼꼼하게 봐가면서 천천히지만 할거다 하게 하려고 6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근 4, 3년을 읽으라 그러나 3년 넘게 해요. 1학년, 2학년, 3학년 교재하면 물론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뭐 되게 능률도 하고 영작도 하고 뭣도 하고 하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요 그렇게 꾸역꾸역 켜켜이 세월이 중첩이 오래돼야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중3 말에 온 애들이 이번 중간고사 때 성적이 다안 좋아. 한 명인가 빼고 다안 좋아. 좋은 애는 어떤 애예요? 원래 영어 잘하던 애야. 다른 애들은 안 좋아. 선생님 못 가르쳤나요? 아니. 나하고 오래 온 애들은 성적이 대부분 좋아요. 다는 아니야. 대부분 좋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너네가 그 오래 걸리는 시간 동안 여기서 뭘 하냐가 중요해요. 여기서 오래 시간만 보내면 되는 게 절대 아니야. 난 니네 성적 올려준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공부는 네가 하는 거야. 성적은 네가 올리는 거야. 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막 써가면서 외워봐봐.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런 게 보이는 때가 나와. 예. 이 쓸데없는 짓거리 하면 시간 막 날리고 있죠. 이거 한 2주 걸린다 그랬지. 종합 문제. 이게 정말 쓸데없는지 아닌지 나중에 봅시다. 가자. She felt trained to start the move. 됐고요. I didn't want anyone to see my diary. 그럼 얘를 I didn't want anyone to see my diary의 목적어를 바꿔보자. 뭐 하려는지 알거 아니야. 도영아, I 쓸 공간이 없어. 여기도 할게요. I didn't want. 그럼 나오잖아 이렇게. 이거 나 지금 내가 지금 뭘 하려는지 지금 꿰뚫고 있잖아 지금. 여기 같이 수업 듣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얘는 O2고 목적어가 얘면 얘는 보여져지는 거잖아. OC가 얘가 이걸 당하는 거잖아. 얘는 수동관계예요. 보여지는 거면 선생님 과거분사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TV 안 봐? I heard my name cold 이렇게 했잖아요. 그냥 cold처럼 씬만 나오면 안 돼요? 얘는 O2라 투부정사 나와야 돼요. 오형식 목적격보에 따른 분류에 얘는 투부정사가 목적격보로 나온다고 돼 있잖아. To be seen이 돼야 된다고. 얘는 수동태야 지금. 얘는 O2고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가 능동관계네요. 얘는 능동의 투부정사고 얘는 수동의 투부정사죠. 이게 차이가 많이 나 얘들아. 비슷한 시기였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수업만 듣는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고. 너 외우지 마. 그래서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한 거야. 네가 이거를 진정으로 네가 영어 쪽으로 어느 정도 센스가 있길 말한다면 이런 거 대여섯 번 써서 외운다고 하지 말고 여러 번 써서 이걸 어떻게 맞추지? 이러면서 대여섯 번 써서 나도 나중에 이런 거 나올 때 맞추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덤벼야지. 이거 뭐 틀린다고 뭐 때리기를 하나? 뭐 아, 그러면 안 되지. 여기가 공부한다고 도둑이 패는 학원도 아니고 요즘 그런 데가 어딨니? 공부 네가 해야 돼. 어머니들한테 상담할 때 했던 얘기들이야. 거기까지 해서요, 오늘. 예. 얘는 무슨 동사? 무슨 동사라 그랬냐? 예, 공급동사. 위드 나와야 돼요.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6번부터 할 거니까 주연아 16번부터라고 얘기해. 오케이,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날 원아웃 라이트 3페이지 이상 하세요. 마더튼이 혹시라도 안 되는 사람은 1과 종합 문제 다 풀어져 있어야 되고요. 얘들아, 기분 너무 상쾌하네. 시끄러우니까. 1과의 종합 문제만 시험 볼게요. 라고 하면 안 돼. 종합 문제, 아, 그것도 적지 않대. 종합 문제만 시험 볼게. 그래요. 1과 종합 문제만 시험 보고, 1과 단어 5개 시험 볼 테니까. 그리고 뭐야? 능률하고 학교 시험지, 안갖고 온 사람은 가져오시라고요. 지금 한 학교인가 두 학교 있으면. 능률부가 가져와야 돼, 수업하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이 5월 21일, 예, 3화요일 거8 하셔야 되고요. 다음 주 화요일 거 미리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뭐야? 5월 21일이 아니라 5월 28일 듣기 해오는 거 미리 써놓은 겁니다. 다음 주, 그 목요일날부터 능력평가 수업 들어가니까 능력평가 책 가져와야 됩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